일단은 뭐 옷장 정리를 한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찐텐으로다가 그냥 쭉 보여드릴 건데, 제가 참고로 먼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꾸미는 걸 좋아해서 옷이 엄청 많고, 가방, 액세서리, 신발 할거 없이 저는 꾸미는 그런 거에 돈을 많이 썼지, 다른 거는 잘안 썼어요. 지금도 사실 한국에 가면 옷이 많아요. 여기 올 때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옷을 많이 가져온 편이었고, 신발 뭐 그런 것도 걸르고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산지 2년이 됐고, 2년이 된 지금 제 옷장 상태가 어떤지 가시죠. 자, 그러면 옷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옷장 쪽에 불이 고장 나가지고 스탠드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를 와가지고 어떤 옷을 이제 다 갖다 놓고 진짜 필요한 옷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면은 여기가 지금 날씨는 겨울이거든요. 겨울이면은 한국에서는 엄청 춥잖아요. 여기는 약간 늦가을 날씨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걸치는 옷이 필요해요. 저는 제다라서 그렇게까지 춥진 않은데, 리야드 같은 경우에는 더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그 겨울 시즌에 경량 패딩도 있고, 그등 뜨시게 하는 거 뭐지? 전기장판 조그만 거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가 겨울에 쓰는 옷은 이거. 이 바람막이. 이거 제가 20살 때 동아리 활동할 때 입던 거예요. 제 밴드부였거든요. 아, 하여튼간, 이거 딴소리를 했는데, 하여튼간, 이게, 그때 입었던 동아리. 무려 10년이 넘었나? 10년이 넘은 그런 바람막이. 바로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바람막이. 그리고, 여기. 제가 아디다스 팬이거든요. 아디다스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디다스 저지 이거 진짜 막 입는 거. 정말 막 입는 거고, 여기 보면은 고리도 떨어져 있다. 그만큼 막 입는다. 이거는 당장 바르면 살짝 아깝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라. 하지만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막 쓰고 있다. 좋은 각도를 찾아가지고 손을 안 써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까지 제가 좋아하는 저지까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 이제 요만큼 설명할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이 제가 가끔 입는 옷이에요, 가끔. 해봤자 몇 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벌. 일곱 벌면 가끔 입는 거예요, 그것도. 행사에서 입는 옷두벌 있거든요. 약간 촬영해봐야 되는 자리일 때 이거 입어요. 이게 근데 여기 낫인데, 그래도 이게 걸치는 게 있어가지고 괜찮거든요. 이거 거의 장례식 패션이죠. 보시면은 이것도 짧지도 길지도 않지만, 저한테는 제가 키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짧아요, 사실. 조금 짧은데, 이것도 가끔 행사했을 때만. 딱 행사 패션이죠, 근데. 요거는 그래도 가끔 입어요. 좀 짧은데, 이거 여기 와서 산 거거든요. 그래도 좀 무난무난하죠, 옷들이. 저는 화려한 거 좋아하는데도 이렇게 무난무난한 옷들이 많아요. 이것도 가끔 입는데, 이거는 어떻다? 지금까지 옷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을 찾으시면 어떤 옷을 써야 될지 아실 거예요. 사우디 오려면 요런 옷을 써야겠다. 어떻죠? 길죠? 여기보다 밑에가 긴게 중요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아바야를 걸치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요런 행사 옷들은 어차피 아바를 벗는 행사겠죠? 그러니까 밑엔 짧지만 그래도 위에는 길게. 자, 이런 거 보시면 여긴 짧지만, 어머! 땅끝까지 내려가겠어. 엄청 길죠? 이거는 한국에서 이제 막 입고 버리려고 가져왔던 건데, 이것도 진짜 입지 않아요. 위아래가 다 긴팔이죠? 쪄죽죠?
이게 왜, 이게 지금 제가 가끔 입는 옷인 거예요. 그럼 이건 다 뭐다? 이만큼, 이것은 이만큼. 이만큼이 뭐냐면 이만큼 다, 이거는 안 입어요, 여기서. 여행 갔을 때 입어요,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입는데, 여기서는 여행 갈 일이 많거든요. 어쨌든 한국으로 휴가를 가지 않아도 다른 나라로 휴가를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여행 갈 때 입는 옷이야. 예쁜 옷. 예쁜 하나만 보여드릴까? 예쁜 옷. 이런 것 어때요? 너무 예쁘죠? 안 입어요. 여행 가서 입어. 이런 거 다 이런 이거는 자 협찬 받은 거예요. 협찬. 이거 여기에 있다가 떠난 친구가 나눔해준 거예요. 이거 예쁘다 그랬더니 별로 안 입었다면서 줬어요. 고마워. 그럼 이제 끝. 이거 다 이제 여기서 이만큼이 좀 그래도 이게 자주 입는 옷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티셔츠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오버핏 티셔츠. 보시면 아시겠죠? 다 오버핏. 다 헐렁헐렁한 오버핏 티셔츠 보십니까? 다 오버핏 티셔츠 끝이에요. 이게 메인입니다. 뭐가 좋아야겠어요? 반팔. 반팔 오버핏 티셔츠에다가 레깅스 입으면 그냥 끝이에요. 아바야 입거든요. 아시겠죠?